안녕하세요. 뭐니나 우스갯소리로 할게요. 엄마는 한 10년 전에 다방 같은 거 있죠, 다방. 물장사요? 다방, 찻집, 술 말고. 네. 다방, 찻집, 이런 거 장사나 하지. 진작 선생님 찾아뵀을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로. 한번 갔네요. 진짜다. 근데 지금도 안 늦었다는 말 나온다. 네. 엄마. 술 장사는 안 해요. 네, 맞아요. 엄마는 이슬을 맞고 가는 순간 구슬 시비 간제가 붙거든요. 우리가 이슬이라는 건 술 장사는 밤 새벽에 장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게 되면 엄마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다방 컵 찻집 하면 정통 찻집 다방 이런 거 하면 진짜 장사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김새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기운을 사주 기운을 봐. 제가 왜 그 말하냐면 미리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사주팔자를 적어놨잖아요. 사주팔자를 줬고 내가 이렇게 한번 뚝 훑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엄마의 천성, 성격 성향을 떠나서 엄마는 남의 털을 밟고 살아가는 것보다 조그만한 거라도 내 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의 털을 밟고 살아가게 되면 입은 닫고 귀만 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남의 터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나쁜 거는 전부 본인 보고 다 있다고 잘해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인덕은 있어도 사람은 있어도 인복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엄마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배움도 짧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이만 이렇게 많이 먹어서 앞으로 뭘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걸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주 자체에 엄마는 주특기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기술을 배워야 되고 내가 뭐 손으로 풀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주특기가 없다 보니까는 엄마는 말 그대로 내가 아까 장사가 빈말이 아니라 이름 석자 걸고 내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내 털을 가지고 내 장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아직도 안 늦었다는 말은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그 상업 영업운이 닫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실증을 내지 않고 내가 주특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뭘 해야 될지 당연히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름 석자 걸고 내 이름 석자 걸어갖고 내 문서 가지고 내 장사를 하는데 업종은 엄마 천성, 성격 성향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서 하면 내가 마음의 조급함도 안 일어나고 자꾸 변덕도 안 지기고 그 장사로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엄마가 뭐 이렇게 뭐 커피숍이라든지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관심이 있었으면 내 천성 자체가 그런 데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장사를 하시면 좋고요. 뭐 내가 뭐 옷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옷 장사를 하시면 좋고 뭐든 본인은 네터 60대 엄마는 있죠. 내가 봤을 때는 밖에서 생활하고 돌아다니고 돈을 벌고 하는 거는 72세, 73세까지 해요. 아이고. 앞으로 10년 더 남았죠. 네. 뭔가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뭘 할까? 내가 할 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할까? 그거는 본인 천성이 조급함이 앞서서 왜?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망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누구나 다 그런 걱정을 해요. 거기서 내 생각에서 머물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노년에 들어서는 본인은 앉아서 그냥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뭐 미쳤다고 우리 엄마하고 내가 무슨 악연이라고 해서 뻔히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 보고 장사하라 하겠습니까? 맞죠? 본인이 이렇게 뭐 제 말을 듣고 뭔가 나도 그전에 뭐 생각해왔던 게 있고 나도 뭔가 이제 노년에는 내 조그만한 걸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생각을 하셔서 해보시면 좋다. 단 음력 9월 이후로는 할 수 있다. 네, 음력 9월 이전에는 내 문서를 잡는다든지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접어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문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뭘 내가 털을 만지고 업장을 꾸려나가면 좋다. 네. 엄마 노년에 사주는 좋거든요. 지금 현재를 보면 살아왔던 거 현재가 힘들고 갑갑하고 뭘 할지 몰라서 점을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무속인들은 본인이 앞으로 어떤지를 보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기운은 앞으로는 좋은데 본인이 여기서 내가 그냥 멈춰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지금 현재 본인이
본인 모습이 노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한번 움직여보고 뭘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노년 삶을 가져간다는 거죠. 도전. 도전. 도전이라고 해서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문이 열려야지 할 수가 있고 운때가 맞아야 할 수가 있고 되는데 엄마 같은 사람은 지금 운때도 열려있고 문도 열려있는데 왜 용기는 안 났을까요? 그게 천성에서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 천성이 그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건 내 사주고 내 사주는 튀어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용기라는 거 내 천성이 용기가 안 나다 보니까 자꾸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만 계속 답답한 거예요. 빨리 탈피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막상 내가 내 털을 가지고 움직여서 한번 해보면 그는 용기라는 거는 자동으로 생기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 72세, 73세까지 돈을 번다는 거는 건강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노년에 내가 큰 질병이 온다거나 큰 사고수가 온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조상이 줄력을 보더라도 이렇게 편치 못한 조상이 우리 자손 앞에 가로막아서 뭘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없다. 다 괜찮아요. 본인이 지금 내가 겁이 나서 내 천성 때문에 내 성격 성향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내 사주대로만 살아가면 팔자가 편해요. 그런데 내 사주대로가 살아가지 않으면 돈을 벌더라도 내 사주에 없는 일로 돈을 벌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 뭔가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